안녕하세요.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. 이제는 파이솔이랑 다육이 분갈이 할 때죠. 우리 집에 이 아이를 두달 가까이 이렇게 말리놓은 아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심어볼게요.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, 여기는, 이게 스티로폴을 제가 좀 많이 넣었습니다. 스티로폴을 많이 넣으면 공기도 잘 통할 뿐더러, 또 가볍기도 하고, 그래서 이게 스티로폴 넣고, 여기는 약간 낮기 때문에 돌멩이로 이렇게 받쳐주고, 돌멩이를 이렇게 받쳐주면서,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. 돌멩이를,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. 이대로. 돌멩이만 받쳐주고, 여기도 하나 받쳐주고, 이거는 하산석으로 올려주고,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산석으로 아무래도 해주면 또 모양도 있고 하니까, 이렇게 해볼게요. 하산석으로 해주면 예쁩니다. 돌멩이를 좀 많이 넣습니다, 저는. 그래서 작년에보다 더 돌멩이를 많이 넣고 합니다. 작년에는 돌멩이를 이렇게 많이까지 안 넣었는데, 이번에 장마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가 보내면서 이렇게 지금 대덕을 했습니다. 다 집집마다 다르죠. 또 심는 방식 다르고, 여기는 죽마사에다가 죽마사 소립마사 죽마사 30 소립 30 영양제 60% 40% 영양제 40% 그래 했습니다. 영양을 좀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. 파이소로 영양 하나도 안 하고 마사에만 심어도 아이들을 보내길래 이렇게 밑에다가 돌을 많이 깔고 최대한 물이 잘 빠지게끔 이게 저는 일단은 그 위쪽으로 여기를 좀 봉긋이 올려주면서 이런 게 이런 흙이 이게 이런 흙이 일반 흙이 아니라 지렁이 배설물입니다. 지렁이 배설물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렁이 배설물을 많이 넣었습니다. 마사는 다 씻었고요. 다 씻어서 여기를 약간 봉긋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. 봉긋하게 해줘야 물 빠짐도 잘 되고 하니까. 그럼 우리 마사를 올려주고 봉긋하게 위로 봉긋하게 이렇게 합니다. 여기다 돌멩이 하나 딱 놔주면 또 이쁘지 않겠습니까? 돌멩이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심어 볼게요. 약간 이쪽으로 해갖고 아라 화원에서 가져온 바입니다. 바이솔입니다.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, 또, 사장님께서. 여기 뿌리에서 뿌리가 나고, 그러네요. 또딱 잡고,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쏙 넣어주면은, 밑에,
돌하고 돌도 있고 스티로폼을 뗐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뒀습니다. 제가 이 아이들이 다 같은 종류 아이들이 여기에 빨갛게 가운데가 지금 물이 드는데 참 예쁠 것 같아요. 이름은 잘 모르겠고 예. 같은 종류니까 이 아이를 그때 많은 자리 한 보트를 이래 됐잖아요. 많은 자리 한 보트가 지금 이제 바위 소리 이제 한 잔 심으면은 다 이제 얼굴이 이제 물이 얼마나 이쁘게 들겠습니까? 저도 바위 소리 좀 많이 오래 보내서 주문을 해야 돼요. 너무 바위 소리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능견 바위 소리는 지금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. 18일날 식재했는데 8월 18일날 식재했는데 잘 커지고 있네요. 능견바위솔은 다른 아이들은 아직 아무 아이도 지금 식재해 주지를 않고 이대로 여기다 두고 지금 여기다 말리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막 가더라고요. 여기서도 물려서 가더라고요. 최대한 시원하게 해주는데도 물려서 보냈습니다. 몇 아이를 또 이 아이는 또 다른 종류라서 다른 종류고 안에 이쪽으로 땡겨서 그러면 자구를 많이 달 거라 보고 이 아이도 자구를 엄청나게 달던데 자구를 제가 바위솔 지금 키운 지가 4년째인데 한 번도 이렇게 많이 보낸 적이 없거든요. 다 잘 살아주고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. 다 여러 가지 섞였어요. 섞여서 얘는 바위솔을 심는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.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자리 잡을 건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막 시끄럽습니다. 여기는 삼첩포라도 약한 변두리입니다. 변두리 약한 변두리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. 뒷집에 할머니 96살인데 반일 농사일 다 짓고 너무너무 건강하세요. 뒷집에 우리 뒷집에 완전히 눈도 얼마나 밝은지 백내장 수술을 하셨대요. 뒷집 할머니가 꼭 농사 다 지으세요. 96살인데 허리도 건강하시고 같은 종류라서 이게 되시면 예쁠 것 같아요.
예쁠 것 같아요. 벌레파이솔도 너무 잘 크는데 올해는 벌레파이솔도 보내고 벌레파이솔이 단단하게 진짜 잘 크는 아이인데 예쁘고 가격도 싸고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살 올려만 줘도 잘 크니까 애들이 그냥 파이솔은 살 올려만 줘도 잘 큽니다. 이래서 이렇게 했다가 한 이제 10일 정도 지나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. 한 10일 정도 지나고 그늘에 이들 햇볕에 좀 안 되고 반 그늘에다가 뒀다가 한 10일 지나고 나면은 물을 줄 거예요. 치마를 입었습니다, 다. 속구리에다가 딱딱 안에 이어놨더니 희한하게 다 뿌리가 다 잘 내려있네요. 제가 속구리 안에다가 여기다가 딱 발밑에다가 이렇게 여기 구멍이 크니까 이 안에 쏙쏙 이어놨더니 전부 다 뿌리가 내렸어요. 내려서 예쁘게 뿌리가 밑으로 다 내려있네요. 보세요. 이 밑에 이렇게 뿌리가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이리저리 구부려다니면서 자꾸 뿌리가 짓눌려서 제대로 안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딱 놔놨더니 밑에서부터 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. 이러면은 잘 크겠죠. 이 정도 이렇게 나면 지금 따로 심어줄 아이들이 파이솔들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요.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이미 도리서가 안 들어갑니다. 이거는 또 따로 심어야 되겠어요. 또 잔잔한 거는 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. 여기는 이렇게 디비져갖고 완전히 치마를 완전히 입어서 디비졌어요. 그래도 한번 얹어놔 볼게요. 우리 이 동네는 다 장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다 96, 보통 90대가 너무 많으세요. 이 동네는 장수 동네입니다. 장수 동네. 희한합니다.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크라 하면서 이렇게 눌려줘야 돼. 파이솔은 이렇게 눌려줘야지만 잘 큰대요. 그냥 얼굴이 되게 큽니다. 처음부터 얼굴이 컸으니까 얼굴 닿아서 제가 안 닿게끔
마사를 다 위에 올려놓고 심으니까 편하네요. 이렇게 하세요. 마사를 위에 올리고 하세요. 마사를 씻고 놓으니까 너무 편안하네. 그냥 막 어저께 이 시간에 두 자리를 중 하나 소 하나 해갖고 두 자리를 바로 10분 만에 씻었다 아닙니까? 그래갖고 막 얼마나 빠르게 일이 되는지 됐습니다. 이렇게 심었습니다. 아, 두 달 동안 말리 파이소 식재 다 했습니다. 항상 저희 채널 와주셔서 댓글과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